최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 통과 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뭐 크게 예, 예. 뭐 솔직히 그래서 김진표 하나 때려 잡았다는 거 말고는 크게 예, 의미는 없다. 예.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자와 이 본선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김진표 의장이 얼굴이 진짜 공포감으로 완전히 사색이 됐어요. 저 홍익표 씨 등등이. 예. 거의 뭐 몸을 던져서 예. 김진표라는 악인은 제압한 거네. 예. 안 그랬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요. 예. 처음 다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 맞춰놨으니까 예. 이제 윤석열과의 본선까지 맞춰놨으니까 큰일 한 거죠 따지면. 아 오늘 진짜 민주당 의원들도 각계격파가 장난 아니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자기 SNS는 물론이고 뭐 사방 커뮤니티하듯 김진표 너 그렇게 튀면은 죽는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회에서 의장실 들어갈 때 의장실 나올 때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막 압박을 하니까 김진표가 굉장히 그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근데 압권 중에 하나가 이 진보당 강성 의원이 그 진짜 의장실 앞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라고. 너 한다 그랬잖아! 소리를 갖다 버럭버럭 그렇게 지르더니 결과적으로는 아주 그 좀 얍실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아 이거는 문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 이 안 하면은 이제 그 통과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방문은 열어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의사일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은 우르르 나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좌왕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들을? 예, 사실 웃기는 거죠 지금. 예, 뭐 김진표 의장이 뭐 국민의힘 출신도 아니고 민주당끼리 싸우고 있는 이 예. 기가 막힌 예, 상황이 예. 연출되고 있는 것도 황당한 예. 일이고. 예. 예. 근데 아무튼 뭐 통과가 돼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김진표 의장이 해외에 가라고. 나는 그래서 그냥 꼭 가고 싶어. 네, 이거 공항에 못 나갈까봐. 공항에는 가고 싶어. 네, 뭐 그래서 통과가 된 거 아닌가. 예. 네. 사실 좀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망신스러운 네, 일이죠. 민주당. 엄밀히 말하면요, 이거는 이 최상병 특검은 패스트트랙을 6개월 돌렸기 때문에 네. 자동 상정이고 그냥 올라가서 통과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올라가니만이 논쟁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이 김진표라는 악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벌어진 해프닝이지. 예.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돌렸는데 그걸 직권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애초에 패스트트랙을 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돌려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예. 이 해프닝이 원래는 존재하고 안 되는 해프닝이 존재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몰고 갔느냐. 결국은 억지를 쓰고 있는 국민의힘에 슬쩍 이렇게 한편이 된 김진표가 이런 식으로 이미 패스트트랙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상정을 해도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합의를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몰아갔던 게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자기가 이제 여행 가는 것 자체를 갖다가 망칠 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공포심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행을 네, 못 갈까봐 여행 못 갈까봐 명분스럽게 자기가 만든 일이야 자기가 만든 일. 아니 국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 근데 자기가 법을 어겨놓고 마치 뭐 민주당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예. 저렇게 쇼를 한다라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고 참 마지막 국회 마지막 21대 마지막까지 예. 수박설이를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예. 기가 막히고 특히 이제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장 문제 예. 경선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건 뭐,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예. 아, 타산지석이 아니네. 자기 집이니까. 아니, 근데 타산지석이란 말이 정확한 말이었던 게, 우리 집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 그 사람. 그 사람 남의 집사람인 것 같거든. 타산지석이란 말이 그러니까 안 맞는데.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 옷을 입고, 넥타이까지도 파란색을 맸지만, 그리고 자기 몸에는 뭐 파란 피가 흐른다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파란 피가 아니라 저쪽 피가 흘러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쪽을 위해서 서비스를 다 해줬는데 막판에 국민들의 분노가 진짜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고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일이 예. 이게 만약에 이게 총선 전이었으면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제가 볼 때 100% 안 돼요. 총선 전이었으면 왜 안 되느냐. 김진표 의장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 주류 세력, 그렇죠. 기득권 세력의
의회 방식이에요. 의회 네. 운영 방식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이른바 타협 협치.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하고 대충, 네. 서로 묻어가는 이런 네. 정치를 계속 해온 거예요. 김진표 의장, 친문 핵심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민주주의 네. 4.0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 네. 홍영표, 김진표, 전해철. 네. 뭐 이거 3인방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네. 김진표 의장이 전에는 이런 행태를 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수박들이 들고 일어나고 표결 자체가 또 지연돼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예.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예.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당 수박들 최상병 특검 찬반 근황입니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기동민 같은 경우도 저 재석을 안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몸으로 거부한 거 아니야? 저거? 유기용은 왜 저기 있어? 양복 맞추러 갔나 보죠, 기동민. 아, 여기. 기동민. 기동민 있죠? 그 다음에, 유기용. 윤관석은 뭐, 지금 뭐, 빵에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혜수. 뭐야, 지금? 어? 이수진은 또 왜 여기 들어있어? 동작 이수진이거든요. 야, 진짜, 뒤끝이 장난 아니네. 지금 여기 신영대. 보십시오. 이원욱. 어? 조응천! 뭐 하자는 거야, 이 인간들? 어? 공천 탈락한 사람들 뭐 모임했나 보네. 그래. 야, 우리 공천도 탈락했는데 마지막까지 진상 부리고 가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류였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주류. 이상민, 홍영표, 뭐, 있을 사람 다 있네, 여기. 어, 이상민도 여기, 여기. 네? 이상민. 김영주. 김영주. 네. 다 비웠어, 다 비웠어. 아,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류였어요. 예.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서 지금 저기 표결을 뭐 기권을 한 건지 불참을 한 건지 뭐 개인 일정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이거는 사실은 뭐 개인 일정이 있다고 해서 빠질 의사 일정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 영수회담 직후에 지금 이 표결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향후 정국의 방향타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네. 중요한 표결이었는데 뭐 저 다 빠졌다라는 거는 네. 뭐 알게 모르게 국민의힘하고 행보를 같이 하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민주당 끝까지 발목 잡아보겠다 뭐 이런 의사로밖에 근데 요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죠. 요 사람 보세요. 김종민은 찬성. 아, 김종민 복당해야 돼. 복당을 말라니까. 아니 재민 형 잘 좀 봐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윤영찬도 근데 여기 있어요. 윤영찬도 윤영찬은 뭐 사실은 다 날아갔는데. 네,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영찬. 참아. 아니, 뭐, 지방선거도 있고, 선거는 많아요. 보궐선거도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영찬은 일단, 이낙연 씨하고, 네. 예, 결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별을 했을까요? 신문사 들어가서 계속 그렇게, 이쑤시개 들고 다니고, 뭐, 그랬을 텐데. 아니, 그게 이제 자각타임이라는 게 와요. 아, 자각타임? 예, 계속 이렇게 인질로 잡혀가지고, 가스라이팅 예. 당하다가, 예.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 이번에 아마 총선 때 확실히 깨달은 거 아니야. 아, 우리 형이 별거 없구나. 예. 자, 우리 윤준수님께서, 신영대는 군산 국회의원이고, 22대 국회에도 당선됐는데 왜 표결 불참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영대를, 김의겸을 누르고 신영대가 이렇게 되더니 이 지랄 하는 거 보세요. 당선되기 전하고 당선된 다음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거를 군산분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 이런 인간을 갖다 뽑았느냐. 해도 너무하잖아, 진짜. 자. 서른도 찬성했어요, 서른도. 예. 차마 이걸 갖다가 찬성을 안 하면 정말 날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이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아, 딱 통과되는 순간 해병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탁 격렬하면서 그중에서 나이 든 해병들 같은 경우는 눈물을 갖다 흘리고 여기 김규현 변호사 우리 내일 나옵니다. 우리 내일 김기현 변호사 나오는데 눈물을 갖다 뚝뚝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잡혔습니다. 야 사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해병들이 진짜 이게 해병다운 모습들 갖다 보여주면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저, 그, 자, 우왕께서는? 저분들이 이제 용산을 포위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용산을 포위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과는 애초에 그냥 통과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통과되는 게 정상이고 통과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용산에서 엄중 대응하겠다라는 나는 국회 입법에 대해서 저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용산에서 엄중 대응. 엄중 대응이라는 게. 유감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네. 엄중 대응한다는 얘기는 다시는 표결하면 너 죽어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용산을 포위해서 해병대가 한다는데 저는 야당 전체가 다 가야된다고 봐요. 예, 야당 전체가 용산 포위한다고. 아니 근데 오늘 근데 속보가 들어왔네요. 신영대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대요. 아 태양광 의혹 민주당 신영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아, 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 때문에 표결에 불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저희들은 미리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압수수색을 당했군요. 그럼 국회 표결하는 날 압수수색하는 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한 표라도 떨구려고 이런 짓거리를 갖다 한 거예요. 어? 태양광 의혹 때문에 한 사람 잡아 죽여놓고도 지금 그 옥정인가요? 거기서 그 전북의 건설사 대표가 저 정말 끔찍한 그런 상태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 죽여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신영대 의원을 갖다가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 기사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저 그 태양광, 새만금 태양광 발전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김관영 도지사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김관영 도지사를 타고 넘어서 위로 오게 가면은 이제 이낙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도대체 거의 같은 편으로 보이는 이쪽을 털고 있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진짜, 의구심을 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양광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그 변희재 그 변희재 대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전 잘 몰라요. 이 내용은 잘 몰라요. 네, 잘 우익들이 저 태양광 의혹 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들 갖다 막 까고 그러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허위 사실이었어요. 대부분은.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든 타고 올라가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갑니다. 예. 예. 그쪽은 하셔도요. 그쪽으로 못 가죠. 예. 안 가기로 했으니까. 예. 안 가기로 했어? 자. 이, 그, 최해병 특검법에 이어서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예, 여야 합의를 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 256명, 기권 3명. 근데 막판에 좀, 저는 아쉬웠어요. 이 합의가 되면서 좀 일부 좀 그 법이 수정이 돼가지고 좀 약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예. 제가 볼 때는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합의했죠. 그렇죠. 예. 저게 이제 그러니까 이태원 같은 거는요 이미 국정조사를 했거든요. 국정조사에서 똑바로 못 밝혀냈다. 왜냐하면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맞아요. 뭐 모른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번 이태원 특조에는 그 검찰이 수사한 사람 중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람들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그 권한을 준 건데 예. 왜냐하면 수사를 쫙 한 다음에. 윗대가리 다 빼줬지 않습니까? 그 윗대가리를 왜 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삭제시켰어요. 네. 막판에. 그러면 사실상 지난 1년 전에 했었던 국정조사하고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리면은. 네. 그렇죠. 이거는 또 하나 특조위는 특검하고 다른 게 이 특조위를 구성할 때요. 뭐 여야 추천을 해가지고 막 계속 시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위 구성 때부터 시비 걸면서 시간을 무한정 끌면서 이 자료 압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 아. 근데 이 무력화에도 역시 가장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이 김진표예요. 김진표가 뭐 하나라도 합의를 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최해병 특검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걸 좀, 어?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랬다니까? 합의를 간 거는 했을 거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양평이나 최상병은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네. 일단 이태원 부분들이 가장 깊이 은폐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압수 자료를 못 건드리게 해놓은 선에서 합의를 놓고 요거 하나 해놓고 이제 나머지 다 막으려고. 그러니까 좀 뭐 윤석열 쪽에 이제 공작이라고 봐야죠. 예. 예. 지금 그래서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그 유족들은 진짜 피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랑 비슷하게 결국은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상태에서 진상규명이 안 되면서 끝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세월호 때는 자료 제출 다 됐었습니다. 예. 세월호 때 있던 조항이 빠진 거예요. 예. 근데 자료 제출은 됐지만 또 강제 조항이 없어갖고 그때도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장, 그러니까 지금 그랬을 때 영장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삭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그때 당시에도 그 검찰에게 이렇게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안 거부를 해버리면. 역시 그때도 이건 아예 신청 자체, 그러니까 이건 신청 자체가 그렇구나. 안 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거 더 후퇴한 네. 그런 특별법이라고 봐야 돼요. 이태원 분들은 진짜 이 거의 1년 내내 거의 거리를 헤매고 다니셨는데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보다 나을 수 있죠, 분명한. 예.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보다 워낙 답답했을 테니까. 근데 저는 국정조사를 많이 봤었는데 이태원의 핵심은 왜 충분한 경찰 병력이 있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안 보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걸 밝히는 건 장난 아니거든요. 이건 음모기 때문에 거의 공작이나. 그래서 이건 나중에 결국엔 특검으로 다 엎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결국은 참사 특별법으로 시간을 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대로 이제 수사가 안 되면 다시 특검으로 가는데 그 상황에 이제 증거들은 많이 인멸이 돼서 인멸하고 뭐 시간 질질 끄는 문제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다 보면 흐지부지 되는 거죠. 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찬성 그래서 256명과 기권 3명이라는 건데 기권은 왜 한 거야? 어?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기가 막힌 인간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있잖아요. 어제까지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최상명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여전히 유예하신가요?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저는 보훈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가.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철수 기권 튀어나왔어요. 튀어나갔다니까. 아니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런 인간들 진짜 와. 이미 아까 그 대통령실에서 엄중 대응이라는 단어가 나온 정도면요 이 네. 내부 단속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고 뭐 안철수 정도는 아마 전화 한 방으로 꿀렸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엄중 단속이라는 게 뭐 민주당을 겨냥해서 그런 말 해봐야 욕이나 처먹는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 단속 하는 메시지였다고 봐요. 그렇지. 김웅 한 명만 지금 이 참석한 걸로 나오잖아요. 김웅은 지금 자기가 그 어디 보죠? 김웅 같은 경우는 김웅은 어차피 남아 있었는데 찬성을 했네요. 네. 그래도 네. 그러니까 김웅 한 명이 한 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마 대노했겠죠. 군기를 지금 확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홍영표도 비어 있고. 참, 진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재의결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또 모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수박들 나올까? 아. 안 나와버리면은, 이쪽에서는 이탈이 몇 명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탈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냉정하게 볼 때는, 재의결을 했을 때,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부권을 썼을 때. 수박들의 이탈을 봤을 때, 예. 예.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도 또. 그러니까 이번 그 이 최해병 특검 이 통과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크다고 봐요. 이게 실제로 통과돼서 특검이 발이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낮고 뭐 지금 뭐 저렇게까지 엄중 대응을 하겠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이 나오는 판에 예. 뭐 거부권 행사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21대 이제 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리고 좀 표 계산을 해봐도 이 제 뭐냐 통과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표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향후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다 지금. 예. 예. 영수회장도 뭐 아무런 뭐 결실 없이 예. 예. 결실을 안 주겠다 그러고 나온 거죠. 예. 예. 회담이 그냥 깨져버린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곧바로 지금 최해병 특검을 밀어붙인 거는 나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윤석열한테 경고 메시지 보내는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22대 때 한번 보자 우리 어떻게 할지. 예. 그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고 민주당도 내부 단속을 하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저도 그거는 의미가 네. 있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공천을 받지 못한 진상들 이외에는 전부 다 나와서 제대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바로 이제 그 제대로 강한 그런 대표를 갖다 뽑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한 그 지도부를 갖다 만들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추미애 의장이라네요. 예, 국회의장 지금 이제 경선이 5월 초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당심이나 민심은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론조사에 보면은 거의 민주당 지지층의 70% 80%가 추미애 의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김진표 이 상황을 봐도 이제 그런 민심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뭔가 강한 국회의장 뭐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혁신형 국회의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네. 본인이 국회를 혁신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 중립적인 어떤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김진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뭐 이재명 대표가 의도를 했는지 어쨌든지 잘 모르겠으나 자연스럽게 이제 추미애 의장 론이 더 힘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잘못 뽑아놓으면 이런 꼴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민주당 오히려 저는 내부가 단속이 되면서 국회가 좀 더 결집하는 그 추미애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쏠리고 향후 22대 의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지금 나를 중심으로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우리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이거 돌파를 못한다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여준 이런 정치적 의미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채팅방에도 그런데 국회의장 정성호 갑시다. 정성호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사방에서 그냥 정성호 그러는데 정성호 의장님이 사실 지금 현재는 지지율로는 거의 우원식 의원하고 꼴찌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세 명이 비슷해서 의미가 없는. 예, 예 세 명이. 셋을 다 합쳐도 반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건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이게 뭔가 쐐기를 바꾼 상황이 돼버렸어요. 김진표가 추미애에 대한 의장론에 완전히 불을 붙여준 상황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정식 뭐 정성호 의원이건 이게 지금 명함 내밀기 좀 참 민망한 상황이 됐다. 예.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그냥 추미애 의장으로 가고 22대에서 한번 제대로 승부 보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용산에서 엄중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그 두 장의 사진 예. 우리 해병들이 눈물 짓는 그다음에 예. 경례를 하는 이런 사진들이 주는 우리 국민들의 이 충격파가 커요. 그럼요. 그게 나름 보수 정권인데 예. 빨간 옷을 입은 해병들이 대통령하고 싸우고 있는 지금 모양새가 그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예. 지금 아까 변 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예. 해병들은 지금 용산으로 몰려가야 돼요. 대통령 예. 거부권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거든요. 예. 할 수 있는 그밖에 없어. 그래서 용산을 예. 포위하겠다. 예? 또 해병들이 막 가스통 들고 예전에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강하게 해병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그림이 지금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윤석열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20%대로 지지율이 주저앉은 상황에서 보수층 내부 균열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뭐 거부권 행사해도 뭐 나쁠 거 없다고 봐요. 예. 윤석열 정권이 탄핵으로 가는 이건 고속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김건희 특검이나 이거하고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에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어차피 뭐 대통령을 막 직접 겨냥한 거니까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저는 이걸 방어할 논리가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저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예. 지금 뭐 그 아직까지도 그 채팅창에서는 뭐 추미애냐 정성호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을 악마화하지 말길, 예, 제발 악마화하지 마세요, 서로가. 지금 추미애 의원도 악마화하고, 반대쪽은 저 정성호 의원도 악마화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서로 악마화하지 말고, 이제 당심과 민심을 갖다가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김성수 TV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어느 정도의 의견의 일치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미디어워치 TV에서는 국회의장이 누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추미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경원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을 때려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때려잡는 그런 의회 안에서의 강력한 어떤 그 의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추미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찐명이다 이러면서 김성수 TV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아니 김성수 TV를 몰라.
당신이 유튜버냐? 이러면서 나한테 단톡방에서 대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를 좀 알고 정치평론을 해라.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그 국회의장 누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실 분들은 전부 슈퍼챗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돈 내고 때려요. 누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부 가리게 하겠습니다. 추미애든 조정식이든 뭐 정성호든 우원식이든 심지어 박지원이든 다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지원 씨 얘기 나온 김에 그 뭐 뉴스공장에서 약속 대련인지 실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김진표 의장을 뭐 개 XX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지금 또 시끄러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박지원 씨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는 좀 약속 대련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국회의장에 대한 좀 고민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 김진표는 개새끼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개새끼가 아니라 사람 새끼를 국회의장을 뽑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쏠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 채팅창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끄러운 소리 해봐야 오히려 이제 반발심만 더 커지는 상황이 됐고 저는 이번 일로 사실은 이건 뭐 저는 그 김진표 의장이 사실상 추미애 선대위원장 역할을 했다. 맞아요. 예. 이거 추미애 의장론에 완전히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뭐 추미애 쪽으로 이제 거의 기우는 상황이 됐고 이재명 대표도요. 이게 사실 뭐 국회의장 경선에 당대표의 어떤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는 이재명 대표는 좀 중립적으로 이 상황을 좀 지켜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추미애 의장이 안 되면은 이재명 대표까지 후폭풍을 맞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렇죠. 지금. 아니, 이건 답이 없어. 김진표가 저 난리를 쳐놔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쪽을 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언어가 굉장히 적나라하고, 그냥 그야말로, 예전에 똥파리들과 비슷한 그런 작전들을 갖다 쓰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피디님.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정성호를 갖다가 진정으로 좋아서 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찐명을 그분들이 왜 밀어? 똥파리들인데. 똥파리는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주 일부가 정성호를 갖다가 그렇게 띄우려고 하는 부분에는 오히려, 민심을 거스른 어떤 결과를 이제 이재명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민심과 쌈박질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갖다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음모론적인 시각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뭐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그 추미애 의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렇게 변희재 씨처럼 보수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갖다가 이제 밀어가지고 이재명을 배신할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시종일관 윤석열 탄핵을 위한 국회의장으로서의 맞춤형 인사라는 입장이고 모든 인사의 핵심은 윤석열을 얼마나 빨리 끌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댓글 보니까 누가 찐명이냐? 나는 그런 거는 잘못된 표현. 누가 찐명이냐가 뭐가 중요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윤석열을 얼마나 지금 국회를 하는 국회에다 대고 엄중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들이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어받기 위해서 진짜 효율적인 그런 분을 찾아야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 의장이 딱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려요 윤석열은. 의외로 겁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아는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겁만 와가지고 그런 상황들 해프닝들 갖다 만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볼만. 아니 다 떠나서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추미애 그 당선인하고 윤석열 대통령 원수지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 윤석열 때문에 추미애 당선인이 지금까지도 이제 상당히 고통받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된다. 입법부의 수장이 된다? 당연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장을 선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정권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라고 그렇죠. 봐요. 뭐 지금 현재 최혜병 특검 통과시킨 것도 메시지일 듯이.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의장으로 가는 게 지금 이제는 당연한 상황이 돼버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변희재 대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국회의장은 윤석열 아니 뭐 3년은 너무 길다며 그러면 이번 국회의장 임기 내에는 뭘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안에 이거
의사봉을 두들길 사람이 이번에 의장을 하는 겁니다. 예. 누가 됐건 간에. 예.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일 수 있는 추미애. 예, 보다 더 적임자가 없다, 저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당장 지금, 예, 최혜병의 특검 관련해서도, 22대에서, 예, 다시 한번 이제 격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격돌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장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선인과 같은, 이런 강한 추진력 있는 국회의장이 돼줘야 어쨌건 지금 의석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죠. 192석이에요. 전 지금 22대에서는 192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최병 뭐 이준석도 최병 특검에 대해서는 뭐 딴소리 안 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192석 2표를 일단 예. 확보한 상태인데 8표를 저쪽에서 끌어오면은 예.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또 그런 국회의장도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필요하면 적극적극 즉 뭐 상정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혜병 특검이 사실은 특검을 열기만 하면 있잖아요. 특히 저 키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유재은 전 법무비서관인데 법무관리관인데 유재은의 입에서 이상한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이제 계속 취재를 했는데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JTBC에서 그 통화를 갖다 재구성한 건데요. 군사법원상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더니 바쁘신 법무관리관이 사건에 대해서 전해하는 게 이상하다. 왜냐하면 법무관리관이 해야 되는 거는 저런 게 아니거든요. 사건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객관적으로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법리에 맞게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게 법무관리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건 갖고 기록을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 그렇다. 평상시 군사법원법에 갖고 있던 생각을 평상시 생각 갑자기 이때 말하는 거다. 장관님께서 귀국 후 이첩하는 거로 결정하셨다. 법무관리관이 나한테 지시하는 거냐. 난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없다. 그럼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박정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자,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건 외압이다. 나는 지금 상당한 외압으로 느끼고 있다. 이첩 시기를 장관님 귀국 이후로 해야 되냐. 이렇게, 그냥 지금 장관님이 법무관리반을 통해서 수사단장에게 지시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옆에서 듣고 있었다. 옆에서 들은 것을 수사단장님이 장관님의 지시로 받아들인 것이 맞느냐? 옆에서 들은 거를 수사단장이 장관님 지시로 받아들이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게 박정원의 진술이에요. 근데 지금 유재은은 자기의 진술이 생각이 나지 않고 있대지 않습니까? 이시원 비서관과 말한 것도 생각이 안 난대잖아요. 자, 이거 이 정도인데. 이건 녹취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진술 내용인 거죠. 박정훈 대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저렇게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진술만 한가? 녹취가 있는 내용인가?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녹취를 해놓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을 했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근데 저희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예.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거의 녹취록에 가까운 이런 진술이 나온 거는, 저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강력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사실은 최강욱 의원이 추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그때에 있어서 넘어온 사람이죠. 지금 네. 이어진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 오늘 저 얘기도 했지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김태용 소장님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심리가. 그래서 힘 이득에 따라서 저쪽에 붙었는데 또 이득에 따라서 이쪽에 붙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재판정에서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랬다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대통령까지 그냥 줄기차게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검법이 그래서 윤석열한테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너 정황상 누가 봐도 대통령실이 관여됐다라는 거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혜병 특검이 만약에 발의가 돼서 실행이 된다라면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네. 사안 자체의 이제 특성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진보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닌 사안이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의 폭이 넓기 때문에 네. 뭐 해병대뿐만 아니라 지금 군인들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다들 일어났어, 네, 다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지금 뭐 엄중 대응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저는 이제 자멸의 길로 가는. 네. 이게 오히려 신호탄이 되지 않겠나. 사실은 지금 뭐, 박지훈 변호사가 또 유재현 법무부 비서관의 1년 뭐 선배다 그래가지고, 또 박지훈 변호사한테도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난 잘 몰라요. 그 사람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발탁이 돼서, 어? 민주당 쪽에서 발탁이 돼서, 그래서 결국 이제, 윤석열 쪽으로 줄을 탄, 이 외줄타기의 달인, 과연 어떻게 특검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타임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예요, 거의. 지금 오늘도 이제 나가가지고 보이콧 하면서 뭐 이거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 기운이 빠진 것 같대. 지금 구심점이 없는 데다가 그리고 윤석열한테 밉보이면 또 안 된다는 그런 공포감은 있고 처벌 공포는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런 느낌들이 그냥 막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수는 그냥 똘똘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예. 유튜버들 보면은 잠깐 흔들리다가 아, 안 된다. 아, 윤석열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일단 지키고 가자.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예, 레알? 그래서 한 2년만 더 끌고 가자. 아니 그러면 정도로. 한동훈을 지지하고 자꾸 이렇게 흔들고 있는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는 뭐야? 지금 이게 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JTBC에서. 아니 한동훈은 이제 희생양으로 죽이고 한동훈은 희생양으로 죽이고 아니 그쪽이 조선중앙이 조선이 한동훈을 조선이 한동훈을 키웠고 키웠고 중앙은 한동훈이 버리자는 쪽이고 버리자고 있다고 네, 지금 쪽이고. 중앙이 버리죠 지금 네. 야 한동훈 하나 버리고 이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중앙은 뭐 이렇게 새로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하긴 중앙은 저기 한동훈 버리고 조국은 퇴짜를 그러니까 저거 해야지. 아이고 왜 이상한 평론을 하세요. 다 아는 얘기를. 근데 지금 보수 전체하고 중앙이랑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보수는 요대로 일단 간다. 윤석열 데리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변 대표 오늘 방송 오신 아, 근데 조갑재는 그러면 예. 예. 아 그 원내대표 누가 하는 거예요? 원내대표? 예. 정진석이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그럼 이철규? 그러니까 이철규가 이제 자가발전 했는데, 남들 이제 막 정석 쓸 때, 정석이 들어가서 좀 판정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어느 쪽으로 가든.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원내대표 이제 정진석 쪽에 새롭게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정진석이 네. 찍는 사람이 되는 네, 거다. 그러니까 이철규는 아닌 거죠. 아, 이철규는 아닌 거다. 네, 아닌 거죠. 그 그래, 아무도 지금 저기라 출마 안 하잖아. 네. 그래서 아마 정진석이 정리했고, 황우여도 그, 사실은 정진석 쪽에서 가졌어. 갑자기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정진석이 쫙 좀 판정리 해가면서 좀 사실은 안정화를 시킨 거예요. 안정화를. 아, 그럼 하나 더. 아니, 당대표 누가 하는 거예요? 당대표? 아, 그건 뭐 아직, 당대표는 선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선거 안 해요? 예. 아주 늦게 할 수 있어, 늦게 할 수 있어. 아, 그니까 비대위로 쭉 간다? 쭉 가는 거예요. 예. 정리하고. 서두를 필요 있어. 야 안정을 지금 가장 중시하고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최상병 것들을 많이 찾았는데 아이 정규재 뭐 황장수 이런 사람들까지도 뭐 이거 뭐 대단한 사건이냐 이런 식으로 가서 좀 물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개고 황장수도 황장수도 네. 야 황장수는 그 개혁보수라 하더니 뭐 정광원에 줄 쓴다면서 좀 많이 변했더만 예. 네, 이런 사건 대해서까지 동호하는 거 보니까. 개혁보수는 개혁보수. 그 정규제는 항상 준수해야 되는 게, 정규제는 저 재벌에게 주어드는 거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벌들도 이건 그냥 넘어가자는 그, 넣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정규제도 이제, 뭐, 아니, 그런 오늘, 식으로. 오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얘네들이 이게 어떻게 하는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애초에 처음부터 이 해병대에서 벌어진 일은 경찰이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해병대 쪽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뭐 수사권 침해냐. 이걸로 지금 물타기 돌고 있거든. 근데 수사권은 없는데 지체 없이 기초조사를 해서 넘겨야 돼요, 경찰에. 기초조사잖아요, 이게. 다 기초조사. 그 지체 없이 하는 표현에 장관이 끼어들고 지금 이제 유재현이 끼어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되고 그 박정은 대령이 기초조사를 딱 하고 딱 넘겨야 되는데 다시 가져와라, 넘기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수사권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다 개인적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질문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일단 이 최혜병 특검 이후에 그 변희재 대표는 특검이 그 거부권을 갖다 행사하면서 결국은 엎어질 거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보수가 똘똘 뭉쳐야 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면 엎어지죠. 이대로 가면은 거부권 나오잖아요. 5월 말에 재의결 들어가 봐야마나 그건 안 될 거고. 왜냐면 조경 그러니까 5월 말은 어차피 어렵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6월 이후인데. 예. 6월 이후에 난 이게 국회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한 번 패스트에 돌려야 되나. 6개월. 아유, 그건 말이 안 되지. 또 한 번 돌리면 6개월이잖아요. 이거 한 번 돌리면. 예. 근데 그 6개월 되면 이제 6개월 뒤 상황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를 빨리 특검이 가져가주길 바래. 예. 공수처는 이제 이 한계가 있거든요. 수사를 그렇죠. 가지고 빨리 가져가주길 바라죠.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지금 확보를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자, 우리 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6개월이 걸릴지 패스트리, 그건 저도 이제 국회법을 더 살펴봐야 아는 문제고. 예. 이게 이제 재표결을 하게 되면은 지금 봐서는 21대 내에서 이게 지금 가능할까? 저는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22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다시 다시 시동을 걸어가지고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또 6개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건 간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생각은 앞으로 강국으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22대가 개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이 되면은 사실 이번에 뭐 영수회담에서 확인된 거잖아요. 아, 이제 윤석열하고 말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야. 왜? A4 10장을 준비해가지고 시작부터 때리고 시작을 했잖아. 때려치 그냥 연락해. 그냥 판 깨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영수회담 아무 의미 없다. 나 할 말 다 할 거고 앞으로 요걸 가지고 내가 국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는 그래서 중앙일보는 5,400자짜리 저 요구문을 받아 오기만 했다. 대통령실과 그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손해난 장사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요구문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의 사업계획서예요. 그렇지. 제가 볼 때, 아, 이거 가지고 나는 이제 국회 운영할 거야. 그럼 거기 다 나왔어요, 그죠? 최혜병 특검부터 해서. 네, 다 있죠. 김건희 특검 얘기까지 뭐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6월, 7월 이제 국회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하반기로 들어가면 이제 대격돌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고, 8석이에요. 8석인데, 8석만 확보를 하면은, 뭐, 지금 뭐 특검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에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동훈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계속 한동훈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고 계세요, 요즘? 아, 요즘 X세대에서 유일하게 밀 수 있는 사람이죠. 방시혁도 저렇게 된 마당에. 여보세요, 지금. 아니, 그래서 한동훈이. 아니, 이게 왜 변수가 거야. 된다라고 저는 보냐면, 한동훈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 한 2년만 지켜보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보수진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한동훈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동훈이 한 60대만 됐어도, 제가 볼 때는, 에휴, 그래, 내가 다 모든 짐을 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아직은 자기 정치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이런 잠재력 가능성 시간이 많은 사람이야. 시간이 있어. 그러면 한동훈도 나름대로 저는 반격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뭐 공희준 씨인가요? 그 뉴스프리전이라는 매체 그 재밌는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런 일에서 한동훈 뭐 탈당해라 지금.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는 게 한동훈이 살 길이다. 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신빙성이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동훈이 심평 변호사 얘기로는 지금 그 당권을 뭐 어느 정도 장악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봐서는 뭐 한동훈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어쨌건 총선을 비대위원장 하면서 선대위원장 하면서 나름 국민의힘 내부에 자기 세력을 구축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 저는 윤석열의 명주를 쥐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 중에 어느 게 맞을 것인지 또 소고기를 내고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괜찮으시죠? 네, 네. 굉장히 약간 좀 떨떠름하시는 느낌? 이길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 대해서는 뭐 제가 뭐 확신을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한동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한동훈 뭐랄까? 그래도 사람인데 지금 그래도 하겠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너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 더군다나 한동훈은 이제 저희가 오는 기사가 나가는데 네. 1PC, 2PC 모두 L자 조작이 다 밝혀져가지고. 아, 이제 확인됐어요. 이제는 공수처에 다음 주로 기자회견에서 당장 한동훈 체포해서 잡아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어, 공수처에서 한동훈 잡을 가능성이. 네. 지금 그 얘기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윤석열 쪽에서는 한동훈 내가 고발했을 때 법무장관이었고. 그렇지. 수사박 들어갈 때 여당 대표였는데. 예. 이제 쫓겨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편해,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공수처가 3팀, 4팀이 들어가는데, 4팀이 최상병인데, 최상병 특검이 안 되면 공수처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난감해지죠. 예. 그, 이건 왜냐하면 권력자를 불러다가 조인트 가서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되냐고, 이게. 근데 태블릿은 과학적으로 다 밝혔어. 데려와서 쌩 까면 그냥 구속 치면 돼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3팀이 움직일 겁니다. 4팀이 막혀버리면. 오호.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동훈. 예. 딱 걸려있어요, 이런. 자, 한동훈 진짜 구속될 수도 있겠네. 과연 이대로 얘기가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좌충우돌 마무리합니다. 물러갑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